2021년 제22회 이천시 자원봉사자 기념대회를 내빈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2년 동안 함께한 이천시 자원봉사자 기념대회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착한 마스크 만들기 등의 활동이 이어졌고, 이 밖에도 국방어학원에 격리된 우한 교민을 위한 격리 키트 물품 포장, 공공시설 소독방역과 일회용 마스크 기증, 무선 소독기 및 소독제 기증은 물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다양한 활동으로 코로나19로부터 이천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희생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코로나19 의료진 및 관계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조금 더 힘내시라고 응원 물품을 전달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교통봉사, 민원 안내봉사 등 봉사자들의 응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코로나19의 시작뿐만 아니라 이천시 수해, 한익스프레스 화재 등 참으로 안타까운 재난재해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닥친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반찬봉사, 명절맞이 전나눔봉사,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목욕봉사, 집고치기 활동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였습니다. 기온 등 기후위기 문제는 모두의 숙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탄소중립활동,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환경 캠페인, 의류리폼 등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는 SK하이닉스, SK하이ENG, 경기동부 인삼농협, 이천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이마트 2000점, 주식회사 ART플러스, 현대엘리베이터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도와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의 안정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키기 위해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다가올 2022년에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기찬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이루어갑니다. 네, 저희 영상을 봤는데요.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저는 올해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병원을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얼음물을 정말 많이 잘 이용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잘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먼저 대통령 포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엄태주 이청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포장증 제17111호 마당녹색가게 운동협의회 회장 이정범. 귀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포장 2021년 12월 3일 대통령 문재인. 네,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엄태준 이천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초창장 제21만 5051호 백사사랑봉사회 회장 김윤재. 귀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축하드립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신하여 엄태준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천지역 자율방재장 세연 하수키. 귀하대 평소 자원봉사 활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여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다음은 경기도지사상입니다. 표창장 제21호 동그라미 봉사단 회장 신경식님. 귀하께서는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셨습니다. 그 공을 기려 표창을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행정1부지사 오병권. 한국부인회 이천지회 회장 진금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천시 자율방법연합대 대장 이선우.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위해 힘써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이천시장 엄태준. 418호 현대 엘리베이터 사랑지기 봉사단 송두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천중앙라이온스클럽 간사 길영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제21-44호 주식회사 이만희 이천정. 이 단체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시 건설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천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재단법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엄태준. 이천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최대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천동역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 이
시를 바칩니다. 별에서 온 그대 이춘희. 까마득히 먼 곳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에선 아무리 힘든 일도 서로 돕고 나누며 삽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자랑스러운 이천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9년도 재작년에는 사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와서 이 기념대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12월에 그 장애인 훈련을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뵀으니까 한 2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 기념대회도 다시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뉴스에서는 오미크론이라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너무나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군가가 우리 이천에도 그렇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다는 그런 또 가짜 뉴스가 나와서 시민들이 너무나 불안해 하셨고, 또 우리 이천시 직원분들은 또 그거를 또 수습하느라고 본인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멋진 기념대회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마에 주름살도 적고요. 또 평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 그 일이 참 힘듭니다. 일이 힘들면 이마에 주름살이 늘고 또 건강도 나빠지고 해서 수명도 짧아진다고 하는데, 같은 일을 해도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예, 이마에 주름살도 없어지고 건강에도 좋고 해서 또 수명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이천시에는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했지만, 우리 이천시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이천시를 그 재난관리 평가에 있어서는 가장 잘한다라고 해서 3년 연속으로 우리 이천시를 재난관리 평가에서 1등 도시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천시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고 우리 이천시에 크고 작은 축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과 손길들이 큰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빨리 좀 코로나 끝내고 여러분들이 그 축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좋은 마음과, 예, 봉사의 손길들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록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참 위중하지만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합쳐서 손을 꼭 잡고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종철입니다. 이제 22번째로 맞이하는 여러분의 날,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아미노미 센터장님 못한 관계자분들,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 수년 동안 봉사활동의 도구로 또 오늘 수상을 하신 수상자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1465만 명이라는 자원봉사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 한 분이시고 우리 시가 그동안 많은 재난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역할이 있었기에 무사히 잘 극복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어느 곳에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누군가의 손과 발이 돼서 애쓰고 계시는 수많은 자원봉사 같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활동 지원을 위한 최대한 역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같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석준 국회의원님께서 무척이 바쁘신 일정으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이천시 자원봉사자 기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천시의 귀역이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한 화합과 격려의 자리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배려와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 올림 제가 대신 나겠습니다.